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정직한 선거의 중요성에 관한 몇 가지 코멘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4.15 총선 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선거에 대해서 또 선거 부정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은 아주 어릴 때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마 3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 모친께서 말씀하시기를 리차드 닉슨이 대선에서 진 이유는 시카고에서 죽은 사람들이 투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는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몰랐죠. 시카고라고 하면은 그런 면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중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선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거는 정말로 민주적이고 합의된 정부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선거는 대중의 의지를 반영하고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한 권력 집단에서 다른 권력 집단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에 자신의 이익이 대표성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야 하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지위 그리고 또한 정보국, 군대, 유능하고 깨끗한 입법자, 관료주의, 사법부, 자유 언론 등등이 모두 이러한 사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는 다양하게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선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거를 당연하게 보기는 참 쉬운데요. 하지만 사실은 선거는 굉장히 연약한 것입니다. 항상 세우기 어렵고 유지하기는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항상 어떤 종류의 정치가들이 있고 어떤 종류의 권력 집단들이 있죠.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를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만 이런 특정 집단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선거를 와해시키고 싶어하고 그것이 바로 권력 유지를 위해서 특권을 위해서 또 국민들로부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으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당 통치라는 것이 참 문제가 됩니다. 단 하나의 권력 그룹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전반적인 사회 문제, 정부 부패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압박당하고 야당은 중립을 취하게 되지요. 언론이 파괴되고 더 이상 언론의 자유를 가질 수 없게 되며 또한 사법부에 대한 부패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경제가 왜곡되고 결국에 가서는 파괴되기도 합니다. 일당 통치 하에서는요. 따라서 이러한 권력 절대 권력자는 동맹을 할 다른 절대 권력자를 또 찾게 됩니다. 즉 비슷한 체제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북한, 이란, 러시아, 또 중국 등이 함께 모이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이 유효상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바로 선거 과정에 있어서 선거 부정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가짜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가짜 선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탐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일단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선거에 신경을 쓰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스템화된 그리고 국가를 전복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증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증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증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부의 대응이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자체를 봤을 때 그 정부 자체의 본질도 알 수가 있고 부정선거의 혐의가 사실일 수 있다는 개연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정부가 부정선거 의혹에 즉 선거 부정 혐의에 어떻게 반응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기각되거나 무시되거나 피상적인 검사만 이루어진다면 선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를 인정하고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장에 대해서 무조건 일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매우 피상적으로만 검사가 이루어지게끔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큰 문제를 더 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법적인 절차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없애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체제가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당 통치에서 원하는 것을 상대 측에서 얻게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것들은 선거 이후의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악의를 가진 그런 당사자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이 선거에 개입을 하였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체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리는 것인데요. 당시 일당 독재를 원했던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인간 본성을 보면 심각하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인간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식을 통해서 사교와 협박이 만연했던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이 결과가 참 이상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니까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같이 선진국은 이런 선거 부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또 와서 얘기를 해보고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정보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25명의 후보자가 선거 비리에 대해서 적시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당사자들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도 전자기기 조작이라든지 개표기 사용 문제라든지 서버 문제 그리고 QR코드 사용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통계상으로도 이상한 결과가 나와서 통계 패턴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차이가 너무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보았을 때 사전투표가 실제로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결과를 완전히 선거 결과를 바꿔 놓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그 숫자가 굉장히 높은 숫자였습니다. 이런 사례라고 보기에는 말이죠. 그래서 거의 뭐 100%까지 바뀌어지는 경우도 봤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뢰성 있는 업저버들이 살펴볼 수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통계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동전을 던져서 계속 앞면 뒤면 나왔을 때 그 확률에 비해서 이런 똑같은 숫자 계속 나올 확률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을 해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숫자를 돌려볼 때 확률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관리의 문제성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기와 부정이 없다면 나타날 수 없는 숫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의 문제 그리고 관리의 연속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사전 선거 기간 동안에는 실제로 투표 수가 유권자 수보다 많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정보의 사용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과 같은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고 다 모두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따라서 선거가 발생하는 당시에 있어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행정부분을 보았을 때 어떠한 면에서 보았을 때도 제가 다른 나라 누가 비교하고 다른 선거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저해하고 약화시키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중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계를 이용해서 한국이 더 그 사이에 있는 것이고요. 또 한반도의 문제가 이런 지정학적 역학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여당의 고위 공직자들 중에서 중요한 선거 전략가가 중국을 방문을 해서 선거 전에 중국과 여러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동기가 무엇일까? 라고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면으로 봤을 때 이런 모든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대응이 어떠한지 행정부의 대응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한국의 정부기관, 정부단체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별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행정부에서는 전혀 이러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당연하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이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지런히 대응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안전한 투표의 시행 그리고 안전한 장비와 투표용지의 보관, 기록들의 보관 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런 보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추후의 검토나 법의학적 검사에 대비해서 보존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선행적인 혹은 예방적인 어떤 보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그런 사실이 아니다라는 증명조차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에 대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그렇게 깊이 파고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점은 어떤 사람이든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면을 모두 살펴보았을 때 이런 문제들이 결국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면 뭐 택시 운전사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100%의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의심스럽다라고 판단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100%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이 당사자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여기에 파고들고 있지 않다는 것이 또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인지 또 어떤 의견이 없는 것인지 그런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 뿐더러 아시아와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의 관점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안보 문제, 정치 문제 등을 위시하여 아시아 전역과 그 이상을 넘어가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적인 합의적인 정부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다른 체제에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차후에 비슷한 일이 있다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권력을 가진 해당 정부가 문제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에 와서 가서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것들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도 예의주시하고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정부가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여리가 있는지 제가 앞으로 계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